됐구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제 생긴 게 검사처럼 보이시나요? 네, 검사님 익히 알고 있었죠. 수행비서. 수행비서입니다. 수행비서님이시구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원우요. 전원. 저는 부승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전에 뵙지 않았나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수야. 아빠. 아드님. 너도 왔구나, 지수야. 아드님이시고. 네. 저희 아버지. 아유. 저희가 대대로 여기 건가. 부자가 아주. 야, 이게 혹시 인물이 너무 좋죠. 검사. 전지수입니다. 전지수 씨. 네, 전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하고 왔어, 지수? 저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먹고 왔어. 네. 뭐 먹었어? 파니니를 먹었어. 파니니? 네, 파니니. 아니, 파니니 먹는데 아빠를 안 불러?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올게요. 아들 잘못 키웠구나. 승관 씨는 뭐 하다 오셨어요? 아, 저요? 네. 사건 처리할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있다가 급하게 연락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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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밝게 오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지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원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최형사입니다. 최형사요? 네. 말로만 듣던 형사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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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크하신 분이. 네, 그러게요. 네. 더웠고 잘 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오, 브라더!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갑자기 불러가지고. 다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좋은 일은 없는데. 되게 뭐 패션 스타일이 뚜렷하시네요. 여기 나쁜 놈들이 다 모여 있구만.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의원님이신가요? 반가워요. 야망이 크다고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자마자 나쁜 놈들이래. 전지수님. 네, 예, 전지수님. 의원님. 이 친구는 뭐 누구지? 당신은 누구죠? 의원님이십니다. 나를 아나? 네, 아시죠. 저는 압니다. 그래. 다들 앉게. 네, 안녕하세요. 최형사, 최형사입니다. 형사. 아따, 먹어 이거. 오고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건데 이거? 저희도 오늘 급하게 연락을 받고. 끝나. 앉아. 아니 누구세요? 되게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 다시. 아니 뭐 우리 뭐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 아이가. 다시. 알겠네. 그렇구나. 월장 물고 없네. 아, 주담장님. 그쪽이셨구나. 그래. 올드 프렌드. 오랜만이야. 예, 내 친구 아이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가방이 약간 기자님. 언론사에다가. 언론사. 언론사. 능력 억수로 좋네. 대학 동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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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저는 김민규라고 하고요. 인사 똑바로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저는 그 3구역에서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좌관님. 보좌관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좀 편해지네. 그러니까. 참. 보좌관 양반 여기 다 아는 사이인가 보네. 사이 모르세요? 나 다 모른다. 안면은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네.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님이 다 모은 건가? 제가 모이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저희 회장님께서 계속 사례협박 편지를 받고 계시다고. 권지장님께서. 저희는 회사 내부에서 회장님이라고. 그렇게 될때 됐지. 이제 나쁜 짓을 하도 하고 다니니까. 근데 여기도 다 나쁜 놈들이라서. 의원님 오늘 세게 나오시네. 이 업계가 뭐 그런 거 알겠나. 그치. 그래서 오늘 제가 탐정분도 좀 모셨어요. 탐정. 아무래도 그 살해 협박을 보내시는 분이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의심돼서 모았다 이거야.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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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날에 이거. 탐정. 부장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예. 예. 맞아. 우리 이제 정확히 다 모였으니까. 예. 직업 설명 좀. 한 명씩 제대로. 좋아요. 네, 저는 인사 좀 해봐. 회장님 옆에서
보좌관을 맡고 있는 보좌관입니다.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아, 형님이십니다. 아, 뭐 원래 잘 아는 사이였던데. 네, 잘 아는 사이. 아, 막내 소개 한번 하지.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업 건설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그냥 네, 그런 동생입니다. 나는 이쪽 대표님이 이제 건설사 대표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 이게 이쪽이 대표신 거였죠? 더업 건설의 대표님.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죠. 예. 중국 쪽이랑 거래도 마주 두 개 하시고요. 중국에서 왔고요. 아, 예. 아,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어느 사업 곧장이에요. 이제 권대호랑 좀 오래 친구죠. 우리 대호랑 이렇게 세 명 대학 동문이거든. 기사를 정말 잘 쓰더라고요. 네. 요즘은 기사 안 쓰신대요? 요즘은 또 아래 친구들 많아가지고 이제 직접 움직이실 때는 아니죠. 사장님은 하시던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뭐 난 별거 없고 그냥 내가 나이 많으니까 그냥 말 놓을게. 몇 살이시죠? 난 한 60 몇 살이고요. 아, 형님이시네. 그만이 됐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어른들 뭐 말 될 거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대표님? 아,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캐피탈 운영하고 있다. 아, 돈으로 제가 또 이런 분 아는데. 캐피탈? 돈이다야. 돈이다야. 돈이다야 캐피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서 경찰서 소속 최 형사라고 합니다. 형사님이시군요. 최 형사는 어떻게 야망이 큰가? 아, 저는 야망 장난 아니죠. 제대로 된 약간 경찰 아니시나 봐. 그러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아유,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제 보좌관님을 통해서 이제 그 직속적으로 일을 많이 처리해주고 있는 그런 형사입니다. 예. 우리 부검사. 검사님이세요? 제가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검사님. 검사 부승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만 만나고 싶네요. 법원에서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십시오. 그만 보는 거지. 저는 시장님의 수행비서 전원입니다. 많이 고생을 하겠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지승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28입니다. 형이 도련님 수행비서를 하고 있고. 아, 권순영님 수행비서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아, 그만 저 외국 나가 있지 않나, 그거? 아니, 그 사고 하도 쳐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됐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예, 저는 그 3구역에서 자영업하고 있고요. 자영업하는 친구가 왜 온 거야? 3구역 상인협회에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예, 치킨집 하나랑 뭐 카페 하나를 켜고 있는데 회장님 밑에서 그 구역 관리하고 예, 개발에 관련된 것들 제가 정리도 좀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제일 반갑지 않은 손님이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나를 왜 여기에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 나는 일단 가나당의 당원 윤정환이라고 합니다. 어떡해요. 이번에도 회장님한테 밀리면 세 번째 밀리시는 건데. 아니, 그래서 그런데 나를 왜 불렀나, 셉셉이? 아, 제가 보좌관님 이름이 셉셉이었어요? 아니, 뭐 나한테 셉셉이로 불리지, 어릴 때부터. 아니, 의원님 사례협박 편지가 의원님 쪽에서 온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런 말도 하네요. 세 번째까지 밀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시겠어요. 근데 원래 되는 놈 되고 안 되는 놈이 안 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조용히 살고 있네. 아니, 시장님! 시장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앉으실까요? 네. 대서동 그 3구역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살해 협박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탐정입니다. 저는 보좌관님께서 권 시장님께 살해 협박을 받은 편지가 왔다 해서 그 살해 협박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있는지 그런 의심들을 찾으러 오늘 왔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죠, 그 예. 엘리트예요. 엘리트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네. 내가 강 권회장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얼마나 시장입니다. 끌어주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세 번 떨어지시는 거잖아요. 모두 이쪽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근데 여기에서 브레인이 누군가? 권회장 옆에 있는 저 셉셉이 아닌가? 저 셉셉이. 어쨌든 이 살해 협박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이곳에서 당신들 중에 살해 협박을 보낸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탐정 친구. 그러니까 좀 뭐 해보세요.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이제. 그래. 좀 기다려보세요. 저는 저만의 속도가 있고 스피드가 있어요. 뭐? 킹인 탐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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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오셨습니까? 시장님. 어? 어?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어? 뭐 어떻게 왜 가요? 아니, 시장님. 시장님이 없어졌어.
너가 범인이지. 이씨 이 불쌍머리 없는 새끼발 앉아 있으라. 아니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시장님 어디 가셨죠? 왜 가노? 나 봐도 조간 모양이잖아. 왜 이렇게 태연하세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시장님이 죽었다고요. 뭐 그런 뭐 본 적이 없어 살면서. 어? 부장관님 어디 가십니까? 저 좀 찾아볼까요? 참 좀. 아 참아 피곤하게 됐네. 아 이거 뭐야? 부장 자료실. 자료실? 2020년 전 살이 뭐 잠깐만 이거는 네 거니까. 야 와 너 바로 처리 안 하는 거 같잖아. 아니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는데 어떻게 울면. 아이 기사까지 나와서 힘들었었어. 야, 이거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다른 거 보자. 아 피곤했어. 응? 민규가 친구가 너가 분명 아니야 너를. 너 아까 그 장업장? 그리고 제 친구가 대신 너를 대신 들어갔잖아. 원시장과 원한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거 지금 왜죠? 나는 바로 너무 뒤에서 너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너가 이렇게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하나? 그러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나도 모르겠네. 의원님 어디에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 이렇게 있나? 이 자리 누가 알아본 거나? 죄송합니다. 민서의 정보가 이렇게 있어. 아유 부장관님이시잖아요. 아 이거 피곤했던 그거. 처음에 저한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 싹 해야겠죠. 삭제해볼까요? 자료 날려고 휴대폰 넣어봐. 삭제.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수행 비서 하시면서 네. 뭐 권 시장님의 그런 요청이나 네. 뭐 사건을 맡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수행 비서로서 여러 가지 자비를 했지만 예. 뭐 중요한 말씀은 못 들었고요. 시장님 정말 소소한 분이셔서 예. 저에게 항상 시장님. 커피 아니면은 그냥 막 적당한 서류 관련 일들, 그런 거 말고는 그런 다른 일들은 네.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되게 소소하고 검소하신 예. 분이시네요. 소소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 왜 죽이려고 할까? 권대호 시장님을 봐봐.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고 있지. 있는데 여기만 중단 이런 거죠. 박정범이 죽어서 중단이 되었나? 박정범이 2019년, 2020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3구역이 개발이 되는 거 나한테 되게 좋은 일이었고 그게 권대호 시장님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인데. 김민규 씨? 김민규 씨는 권 시장님이랑 어떤 관계입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폐기기사가 있습니다. 폐기기사. 폐기기사요? 국장님 컴퓨터인데요. 오늘도 갑질 놀라. 권순영. 권순영 대표님. 시장님 아들 아닙니까? 권순영 씨가 권 시장님의 아들이군요. 알고 계십니까? 권순영이? 네. 알지? 뭐 투자를 오랫동안 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봤지. 가족 관계는 아실 거고. 어. 범아 너무 사고 많이 쳐가지고 저 지금 해외 나가 있다 이거. 사고를 많이 쳤다고요? 억수 사고 많이 쳤어. 권순영 씨가요? 그래. 제가 궁금한 건 김민규 씨가 네. 저는 이 자리에 온 게 사실 살해 협박을 그쵸.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까 부자관님께서 말하시기로는 원한이 있는 관계다라고 좀 들었는데 권 시장님이랑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3구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예, 3구역 자영업이요. 3구역 재개발을 시작하신 것도 권 시장님이세요? 예. 제 집이 3구역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예. 3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은 집값도 오르고 장사도 잘 될 텐데 제가 왜 사려고 가?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권 시장께서 뭐 최승철 대리인 옆에서 권 시장님 쪽 일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어떤 일을 좀 주로 했나요? 그걸 말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걸 왜 말할 수 없죠? 김민규 씨 뭐 증거 있습니까? 쓰레기 어? 편지 뭐지? 하나만 하려고 가져가자. 문준희 국장님! 잠깐만! 뭐죠 이거?
여러분 모여보자. 제가 오늘 권 시장님 살해 협박 받은 분을. 네 시장 아나? 시장님 모릅니다. 하지만 보좌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의지하시기 때문에. 누구 시장 남양주 살지? 너 탄장이가. 내가 인마 누구 시장이라 인마. 너 탄장이가 좀 보고 있어라 이런 거. 여러분 증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증거가 발견됐어. 여러분 모여주세요. 무슨 일이죠? 지금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 한번 읽어보시죠.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권대현 시장님. 시장님의 재개발 소식이 노보다 기대하고 있는 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정말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깨끗하게.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이상하긴 했어. 그래. 저는 시장님께서 3구역 재개발을 위해 어떤 더러운 행동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번 재개발에 무리하게 밀어붙이신다면 저는 시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재개발을 밀어붙인다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최영사? 최영사 벌써 왔다고? 와 최영사다. 아 최영사! 형사님이 두 번째로 갔네요. 최영사가 왔구만. 근데 저 문준희 기자님. 문준희 기자님은 이사장님과 함께 저희 시장님을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왜 갑자기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하셨죠? 뭐죠? 이게 무슨 기사죠? 돈 넘은 갑질, 아들이 아빠 앞길 망치나? 아들이 앞길을 망친다고? 씨가 이게 2022년 5월에 올라간 거거든. 4개월 전에 올라간 거거든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올라온 거네. 그러면, 그러면 혹시 국장님 혹시 컴퓨터 좀 봐도 되겠습니까? 편하게 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폐기된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올린 거야 문준이가. 그니까 요즘에 사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사장님. 왜 폐기된 기사를 올리셨죠? 아빠랑 친하는데 아들이랑 친한 거 아니잖아. 나쁜 일 하면 받아야지. 배우가 너무 요 근래 너무 독단적인 돈 많이 했어. 솔직히 맞아. 재개발 이거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그리고... 주민들 반발 심한댔지. 내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살해 협박하셨어요? 아 그거 아니지. 내 친구인데 내 그런 그렇지. 사람 아니다. 순간 너무 감정이 확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 뭐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사람을 막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 얘 돈으로 움직이지. 우리 몇 년 사이야? 30년 이상 지나는 사이야. 저 잠깐 좀 보시죠. 그래. 넌 진짜 공평한 탐정인 건가? 저는 공평합니다. 저는... 그런가?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아,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게 뭡니까? 가나당원에 들어왔을 때 네. 한창 잘 나갔었지. 예. 지금 저기 있는 문 기자와 캐피탈 대표 이지훈 네. 투자자 아닙니까? 이랑 친해지더니 네. 내 루머를 만들더라고. 루머요? 내가 이제 시장으로 당선 가장 유력 후보였었는데 루머를 만들어서 내 지지율이 바닥이 났네. 그래서 권대호 시장님께서 지금 시장님 되신 시장이 되고 시장님이 어떠신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 장식으로 그냥 있는 걸까요? 이거 그거네 묶으라고. 의원님! 의원님! 어 왜 부르나? 이게 혹시 이 자물쇠가 그냥 있는 걸까요? 그 자물쇠가 뭔데? 우리 1편 기억 안 나세요? 묶으라고 하는 거지 죽는 사람. 일단 너부터 묶여야 될 것 같아. 나는 의원님, 너를 의원님. 나는 잠시만요. 이건 두시고 저랑 하던 일 다시 얘기하러 가시죠. 아, 의원님 아 그럼 우리 캐피탈 대표님이랑 기자님까지 같이 할까요? 아 네 오시죠. 투자자님, 기자님 오시죠. 와 여러분 여기 너무 큰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요? 문준이가 권대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잠깐만. 권씨가 잘 지내는가? 우리가 같이 계획하던. 같이 계획하던. 제주동 재개발 단지 이야기가 저번과 다르군. 아무래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왜 섬섬. 지도 글자 있잖아. 지도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원래 사진이 있네. 그거 하면 비교해보자. 앉으시죠. 문 기자랑 우 사장이 이제 예전에 등장을 했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 이사장. 그때는 이제 권 회장님 옆에 붙어서 네. 나를 나락으로 뭐... 몰았었어 그때는. 살짝 미안한 마음 좀 있어.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대호를 시장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치. 내가 뒤에서 좀 힘을 많이 썼지. 친한 친구니까 만들어줘야 돼. 그때부터. 최승철 수행비서는 옆에 있었네. 쟤는 옆에서 근데, 조금 몇 번씩 봤어. 근데 대호는 내가 아는 대호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어. 원래 문준희 편집국장이 얘기했던 지도는 유통단지, 미디어단지, 주택단지였는데 미디어단지가 작아지고 물류단지가 커지고 문화가 대규모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학군도 없어지고. 이거 미디어 단지로 바뀐 거잖아. 이거만 보면 지금 카지노, 도시공항 다 돈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지 건설하는데. 아 형님 역시 나랑 얘 생각이 맞아. 여러분 요즘 보시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끼리 얘기. 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나중에 좀 알려. 제가 파헤치겠습니다. 내가 세 번 동안 당선해서 떨어졌는데 왜냐? 그 옆에 계속 이 친구들이 있었고 투자를 해줬고 그래서 그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렇지. 내가 대우 계속 만들 시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게 지금 안 됐고 그치. 3년 동안 그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건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그 3년 동안 어떤 행동과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권 시장을 살해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네. 근데 또 여기에서 이상한 점. 권 회장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3구역 한 군데까지 권 회장한테 넘어가면 나는 시장이 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지. 권 회장한테는 지금 문 기자와 우 대표가 붙어 있으니 상인협회장이랑 소통을 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네. 3구역은 또 김민규 씨가 하고 맡고 있는 데 아닌가? 그렇지. 상인협회장을 죽었네. 상인협회장이 죽었다고요? 상인협회장 죽은... 나를 도와 상인협회장에 지금 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상인협회장이 죽었어. 이제 권 회장이 살인미수 그리고 살인을 했다라는 뭔가 그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자수를 모르는 사람이 했네. 권 회장님이 아니고 권 회장의 소문이 났었는데 아까 저 검사 양반 얘기했잖아. 그 뭐 그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무슨 이상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가 처리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전지수 수행 비서에게 시켰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의 편지에는 온갖 더러운 일은 보좌관과 수행 비서에게 시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보좌관님 말씀은 이 수행 비서가 전업으로 자기만 했으면 괜찮았었는데 이제 자기 자식이 전지수에게도 시키니 아들에게까지. 지수분 뭐 하세요? 제 자리에서? 모두를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한번 아들 관리 똑바로 안 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수야 더 샅샅이 찾아. 권대원님께서 답장이 왔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예전 같지 않네. 언론 섭외를 기사 수정하고 들어온 말로 윤정원이 보낸 거네. 그러면 편집장이랑 윤정원이랑 둘이서도 편집장이 결국에는 왔다리 갔다리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거야. 문진이랑 권 시장님은 거리가 멀어졌을 거야, 그렇지? 응. 윤 씨랑 멀어졌지. 아니지, 권대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걸? 지금 듣고 있잖아. 근데 문준희 국장님은 그걸 반대했잖아. 권시장이 원했던 거. 그치 그치. 근데 권시장이 당선이 되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협회장이 관리하던 박범종이 관리하던 상구역 개발이 박정범.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나머지는 다 사업 승인이 완료가 났는데 여긴 아직 조합설립이어서 진행이 안 된 거야. 아직도? 개발 중. 왜지? 상인협회장 죽었다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대. 죽었어요. 상협회장이. 상인협회장의 친구는 저랑 동맹을 맺은 관계였는데 그 밑에 김민규 친구는 권대호랑 동맹을 맺었다고. 그러면은 근데 저쪽이네. 그 김민규 친구가 말했던 게 자기 친구가 자수를 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민규 씨의 친구요? 김민규 씨를 조종하는 거는 수행 비서인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담장이면 딱 봐도 그 그림 나오잖아. 딱 봐도 그림 나오네. 이쪽이잖아. 수행 비서가 꽂아 넣은 3구역을 맡은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의 친구는 누굽니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예, 예. 돈이 필요했어요, 그 친구는. 돈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지로 몰아넣은 건가요? 사지를 몰아넣은 적 없고요. 최승철 보좌관께서 돈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냐라는 말을 듣고 제 친구를 소개시켜서 좋습니다. 이미 알았잖아. 왜 그 보좌관님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냐 물어보신 거죠? 그만큼 돈이 필요한 일이 필요했나 보죠. 상인협회장 박정근이 그걸 김민규가 아마 저 쌤쌤이한테 말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또 꺼지면 안 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다음에...